네, 또 고현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오늘은 건어물 가게로 왔습니다. 오~ 이곳은요, 거대 특산품 판매장인데요.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 앞에 바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쵸? 예. 전화 받으시면 돼요. 예.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고현시장에서 건어물 가게 운영하고 있는 최락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여기에 진짜 다양한 건어물들이 있는데 예. 종류가 대략 이렇게만 봐도 몇백 개는 돼 보여요. 예, 예. 얼마나 있는 거예요? 거제 특산품 한 20가지하고 나머지 뭐 건어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야, 진짜 없는 건어물이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서 많이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제도 네. 특산품 많이 찾으시고요. 여행 오셨다가 거제도 특산품인 멸치랑 그리고 요즘 제철인 김이랑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멸치하고 네. 김하고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와, 멸치가 다 거제도에서 난 거예요, 사장님? 거제도랑 대부분 남해 지역 저희는 대부분 취급하고 있어요. 아, 예, 거제와 예. 남해에서 나는 멸치 소중 대멸치 예, 예.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뭐 다시용도 있고 뭐 볶음용도 있고 그냥 드시는 용도 있고 맞습니다. 이거 디포리도 아니에요? 예, 네, 지금 김장 철이라서 디포리 많이 아, 김장할 때 디포리를 넣어요? 네, 김장 육수로. 아, 네네. 디포리. 남해안 디포리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는데 만 원. 이거 시세가 좀 변하나요? 예, 네, 계속 변하고 있어요. 시세 반영이 된다는 거 여러분. 가격이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대가리. 네. 아니 이렇게 대가리만 이걸 먹어요? 김장 육수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육수 재료로 네, 얘네들이 명태 예, 예 명태 네. 명태에 이렇게 또 육수용 있습니다. 새우 건새우 같은 경우에도 뭐 가루내서 이렇게 예, 예, 요리할 때도 그치. 쓰시고 아니면 볶아가지고 마늘 쪽이랑 볶고 예예 맞아 네, 너무 맛있다. 요거 그냥도 먹어도 돼요? 그냥 생으로 드시면 돼요. 아, 생으로 먹어도 돼요. 태풍을 먹으면 팍 국내산. 요거는 국내산 표기 네, 수입도 있고 국내산은 국내산 표기가 예. 되어 있고 이야 이런 거 예, 예. 곱창김이어가지고 예. 이거 그냥 밥에다가 약간 간장으로 간해가지고 예, 예. 맞죠? 콕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 곱창김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햇김이네요 또? 예 지금 한참 나오고 있고 제철이에요 야, 햇 예. 들어가면 다 맛있잖아요 예, 예. 맞죠? 햇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25,000원 정가입니다 정가 예, 예. 진짜 많이 이거 몇백? 백장입니다 백장? 예, 예. 백장이요 백장 와 맛있는 곱창김 햇김 나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네. 이런 지포 종류 있고 맞아요 예, 예. 아 이것도 아 지포도 이거 이걸로 꺼낼까? 이거 여러 장 이거는 그게 다르네요 이거는 큰 지포고 예, 넓은 지포 그리고 여기 지포. 보면은 이거 작은 지포도 있고 이렇게 작게 작게 있는 지포도 있고 지포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도 괜찮죠 18,000원 거제도 표고 국내산 표고버섯 그리고 여기는 뭐 미역도 있고 또 거제 이거 진짜 예. 맛있어요 여차 돌미역이 진짜 돌에 미역을 키우는 거 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거 말려가지고 파는 건데 진짜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산후조리 할 때 이거 예, 예. 많이 찾으세요 네. 산후조리용으로 진짜 이것만 한 게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요 아, 여차미역에서 이렇게 요런 안에 있는 상품이 맞습니다. 오면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가 직접 포장 다 포장해서 하고 이거 스티커 라벨링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거제 고현시장까지 예, 예.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용으로 예. 직접
포장해서 판매를 하시는군요. 포장을 원하시면, 이렇게 선물 포장을 예, 예. 원하시면 어떤 종류든 다 포장이 예, 예. 가능하다. 거제도가 유자가 또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유자청을 이렇게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도의 유자가 유명하다는 예.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네, 요 관광객분들이 요거 하나쯤은 꼭 사가시면 좋은 거제도 특산품이 있을까요? 거제도는 멸치도 유명하지만 유자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난하게 다 드실 수 있고 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드실 수 있으니까 유자로 활용한 이제 음식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거제도 유자청도 다른 유자청보다 훨씬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예. 이제 일조량도 좋고 바닷바람도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니까 유자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또 지금이 또 유자 먹기 맞아요. 너무 좋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비타민도 많고 그러니까. 네, 예. 거제도에서는 유자 청도 만들고 예, 예. 유자 잼도 만들고 유자 빵도 있고. 만들고 이제 유자 가지고 많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나오겠죠? 예, 예, 계속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직접 와서 우리 관객분들이 예, 예. 사가실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어떻게 구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인터넷 또 가능하고요. 네. 아니면 전화로 직접 주시는 게 제일 편하시고. 아, 예, 그때그때 그때 네. 시세나 물건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네. 이제 전화로 상담해 가지고 보내 드리는 편이 네. 서로 만족하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전화번호가 네. 전화번호를 남겨 둘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네. 거제 고현시장은 다른 지역과 내륙 지역과는 달리 해산물이랑 건어물 그리고 지역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주위에도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둘러보시고 고현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제도 고현시장 대구상에 많이 찾아주세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거제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인데요. 아니, 왜 주차장에 나와 있어?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여기에서 좀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리러 여기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야! 여기! 짜잔! 와! 고현시장 특산품 판매 전시장! 우와, 여기에 다 있었네요. 짜잔! 여기가 바로 특산품 판매장인데요. 여기 김도 있고, 유자 흉차도 있고, 그리고 황태, 채도 있고, 미역도 있고요. 보면은 아까 정말 맛있게 보였던 건, 대구까지 다 있습니다. 이 대구도 여기에 쇼케이스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봐. 와, 아파! 오, 이거 대구 진짜 크죠? 엄청 크죠? 이렇게. 와, 진짜 크다. 아. 이야, 잘 말려졌다. 그쵸?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현금 결제도 가능하시니까요. 편안하게 둘러보세요.